안녕하세요. 미지과학입니다. 좀비 영화는 언제 봐도 짜릿합니다. 저는 아, 서울을 이 비롯한 공포의 도시 공포는 곳곳에서 실제로 있을까요? 전국 단위의 과격 폭력 시위가 벌어져 시민과 경찰 양쪽에서 많은 부상자가 이 좀비는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도 앞으로는 실제로는 할머니에게 차례를 가능할까요? 혹은 실제 사람 좀비는 아니지만 좀비같이 죽지 않는 흔적인 생명체가 있다고 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좀비 같은 흔적인 생명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4,000명당 죽지 않은 좀비가 이베리아에서 나타났다. 한 과학기사에서 시베리아의 얼어붙은 영구 농토 중에서 좀비가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10년 동안 죽지 않고 얼어있다가 살아나 심지어 자손까지 퍼뜨렸다고 합니다. 공포영화 속 좀비가 증식까지 한다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지만 다행히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러시아 토양 빙설학 연구소의 허스 말라빈 연구원은 지난 6월 7일 국제학 수지 프론트 바이올로지의 시베리아 영구 농도층에서 24,000년 전에 인축을 발견해 소생시켰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분명한 건 아가들이 보면 무서워서 울 것만 같은 세모를 씌운 녀석임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연못이나 호수에 사는 척추 동물로 한쪽 끝에 달린 목걸이를 수레바퀴처럼 돌려 움직인다고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알라빈 연구원은 후 농도층에서 단순한 생명체인 박테리아들은 천년씩 생존하지만 이번 연층은 뇌와 신경계를 갖춘 동물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부지는 지난 2015년 시베리아 북동부 알라제야강 인근에서 흥을 3.5m 시추하고 곤충 한 마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공 길이는 4분의 1mm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유기물의 연대를 측정해보니 23,990년에서 24,485년 사이로 나와 충도 그즈음 동토층에서 얼어붙었다고 추정했다고 합니다. 충은 영양분이 있는 배양접시에서 온도가 올라가자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동작 크기가 없이 무동생식으로 신과 똑같은 후손까지 증식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번 연구는 흉으로는 첫 소생 기록이라고 하니 정말 놀랐습니다. 이번에 소생한 윤충의 후손과 훗날 윤충을 같이 섭씨 영하 15도에서 일주일 동안 얼렸다가 해동해도 살아났다고 합니다. 죽은 민물이 갑자기 얼어붙어도 살 수 있도록 진화했다고 과학자들은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윤충이 대단한 능력자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들과 우리 사람하고 무슨 관계냐고요? 이 능력자의 능력을 우리에게 응용한다면 후지는 윤충이 얼었다가 살아나는 능력을 이용하면 난세포나 조직 장기를 극적으로 보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합니다. 알라빈 연구원은 미국 과학 매체 라이브 사이언스 이메일 인터뷰에서 흉은 대사작용을 일시 중단했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좋은 휴면 상태에서 회복하는 것을 돕는
자페론 단백질 같은 물질을 축적한다며 해로운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DNA 손상을 수술하는 능력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와우, 그러면 결국 이 생명체의 능력을 이용하면 우리 세포 조직을 공동 처리했다가 되살릴 수도 있다는 거네요. 영화에서처럼 현재 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사람을 운동했다가 먼 미래에 되살려 치료할 수도 있는 날도 언젠가는 올 수 있겠어요. 앞으로도 재밌는 과학기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